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태국 레이블인 YUPP의 새로운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YUPP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게 좀 오래간만이긴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게 아마 아인일 건데, 아인이라는 우리 또 YUPP 레이블의 한국인 아티스트죠. 그분에 이어서 또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름을 가르샤니에 라고 이렇게 읽는 거를 들었어요. 여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Hide and Your Guy 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R&B 여성 아티스트가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태국에 이제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죠. 거의 힙합 음악이 주를 이뤘는데 R&B 관련된 비디오는 그렇게 많이 찍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R&B 아티스트의 출연은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사실 이 뮤직비디오를 좀 여러 번 봤는데 첫 데뷔 뮤직비디오 치고는 너무 오리지널리티 있는 바이브를 막 갖고 오는 것 같았어요.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비디오를 보면서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샤니의 Hide and Your Guy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UPP에서 만들어내는 뮤직비디오들이 다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고 완성도가 있어서 기대를 하게 되죠. 솔직히 저는 이 아티스트의 뭐 비주얼, 아웃핏 이런 느낌 보고 심상치가 않다는 걸 느꼈어. 야, 솔직히 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뭐 로컬 바이브를 저는 알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에 가까운 아티스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 여기 나지막하게 노래 부르는 부분은 진짜 소울풀해요. 볼륨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아, 나 아웃핏도 마음에 들어. 야, 와, 영상미 보세요. 아, 칠 바이브 되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이죠. 미쳤다 이거. 오. 야, 진짜 미쳤는데? 아니, 제가 이제 뭐 미국 R&B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동경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 있잖아요, 힙합이건 R&B건 미국 본토의 그 오리지널러티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잘 갖고 오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 대단해요. 대단해. 아, 그냥 저기 버스 정류장이겠죠? 저기부터 일단 느껴지는 바이브 자체가 그냥 좋아. 사실 요즘 R&B 가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래퍼들처럼 가사를 쓰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벌스를 듣는 것만으로도 살짝 흥분된 느낌도 있으면서 R&B적인 바이브들이 잘 공존하는 것 같아.
아, 아웃핏 마음에 들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알리아 예전에 뭐 TLC, SWV 뭐 저는 이 시절 가수들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아웃핏이잖아요. 그죠? 야, 태국에도 이런 아티스트가 나오네요. 제가 되게 소울풀한 목소리를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제나 데 소우자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R&B보다는 사실은 목소리가 소울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냥 R&B 자체였어. 호호. 그냥 뭐 제스처나 움직임 이런 게 그냥 본토 R&B 가수 같아. 왜 한국 가수들 중에도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비비, 뭐 수란, 문 이런 분들이 이런 바이브들을 되게 많이 지향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태국에도 이제 이런 좀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에 맞는 가수가 나타난 것 같아. 오우. 야, 전 이 뮤비의 연출부터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 오리지널리티 있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웃핏 보세요. 좋다. 와, 저는 이 YUPP의 걸출한 시인이 이제 나왔다고 봅니다. 와, 바이브 장난 아니야. 사실 YUPP에는 이제 이 갈샤니에라는 아티스트 이전의 여성 아티스트가 밀리가 있지만 밀리의 바이브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밀리랑은 결이 달라. 그러니까 밀리는 되게 좀 먹는 걸로 비하면 약간 오렌지같이 좀 청량하고 맑고 약간 좀 브라이트한 느낌을 갖고 있으면 낮 시간이 생각이 난다면 이분은 딱 밤 시간이야. 그냥 좀 얼반 바이브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R&B 본토의 오리지널리티 있는 약간 그런 R&B적인 바이브들이 막 이분한테 다 있는 거예요. 막 아웃핏 보세요. 저는 뭐 오만 아티스트들이 다 생각났다고. 뭐 알리아, 뭐 TLC, SWV, 뭐 타미야, 뭐 니베아, 뭐 아샨티, 뭐 이런 아티스트들 막 다 생각났단 말이죠. 뮤직비디오의 연출도 그런 느낌이 나게 잘 구현을 했고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 달콤한 그런 게 있어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되게 귀에 들었을 때도 너무 소프트하게 들리는 것 같고, 아, 저 이게 말로 이렇게 잘 표현하기가 참 힘들지만 지금 제가 또 이 시간에, 이 자정이 넘는 이 시간에 촬영을 하면서 이런 가수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낮에 들을 때와는 다릅니다. 되게 기분이 그게 달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칠 바이브의 어떤 그게 달하기 때문에 이분의 목소리에 그냥 취한 기분이 막 한껏 든 기분? 이 뮤직비디오 너무 잘 만들었고 저는 이 가수가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탤런트가 뭐 너무 대단한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